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연구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기출문제풀이 5-2입니다. 여기 고대 정치 있잖아요. 여기 아까 우리 언제까지 풀었죠? 6세기까지 풀었죠? 이제 7세기부터 할 겁니다. 보시면 7세기 그리고 통합문제 그리고 순서문제까지. 아, 여기가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앞에 정확하게 했다면 뭐 여기는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왕 중요해요. 왕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고 여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왕입니다. 여기 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학교 갈 수 있습니다. 볼게요. 2세기부터 다시 할게요.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입니다. 노래 부르면서 하시면 돼. 대고 똥꼬 미고스 근침내 광장 피계문동 눌자소 무성 집업진 영보무이 진선진 무문신 무문신 됐죠? 여러분 대고 똥꼬 미고스 금침내 광장 피계문동 눌자소 무성 집업진 영보무이 진선진 무문신 무문신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쵸? 맞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살 붙이면 돼요. 저 다 안다는 가정하에 암기팀만 좀 할게요. 괜찮겠죠? 옥고영 진부해. 그쵸? 동천왕 서공 서한편 공격 고유람복 6개 그 다음 미천왕 낙서 낙랑 서한편 원통하게 죽었어요. 그 다음 불태율 정말 잘 나오죠? 우리 기출문제 풀었잖아요. 근초고왕 부마 유상균 7개 부마 잘 나오죠? 침류왕 불똥마 뇌물왕 말타고 도와줘. 근데 뇌물왕 항상 누구랑 세트로 나와요? 광개토대왕. 아, 우리 지겹다 이제 광개토대왕. 우리 아까 문제 계속 풀었죠? 5만 명 종발성 여기 3만 명 한성 공격했다. 그 다음 비유왕 그쵸? 눌지왕이랑 뭐 했다? 눌지왕이랑 낮의 동맹 개로왕 한성 점령당했다. 그 죽고요. 웅진 천도하고요. 그리고 결혼동맹하고요. 묵부자 방해서자 우행시 그 다음 무령왕 22 무사 송양벽 22 담노 무령왕릉 제일 유명하죠? 22 부관 이사 이 사람하고 세트로 잘 나오죠 이렇게? 버풍왕 먼저 성왕 다음에 그 다음 지릉왕이다. 지증왕 지증왕도 여러분 잘 나오죠? 철제로 만든 중국산 왕우산을 여러분 시장에 판다. 불법으로 병상에 누워 원금 받는다. 담북창마 관대 잘 봐야 합니다 여기. 그 다음 영양왕 살수대첩 영유왕 천리장성 그리고 영계소문한테 죽고 보장왕 마지막왕 그 다음 무왕 미륵사의 석탑 미륵사 그쵸. 그 다음 의자왕 대하승전투 그리고 이제 멸망 그 다음 진평왕 결속 황분첨 집에서 나태 백사 백사 여러분 뭐 점령 어디 점령 백사 백제점령 그리고 황산벌전투 나올 때 무조건 개백하고 김유신 같이 나옵니다. 문무왕 삼국통일기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수 웅치한동 그 암기팁 그 다음 만국돌 9개 암기팁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주면 여긴 끝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야 돼. 지금 내가 말한 거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 수업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가도록 하죠. 밑줄 친 왕 활동으로 뭐 가장 옳은 것. 대하성 패전에도 도독 품석의 아내가 죽었는데 이 대하성 패전 나오네요. 대하성 이거 언제? 선덕여왕 때. 품석은 누굽니까? 품석은 김춘추 사위죠. 이 아내가 딸이에요, 딸. 나 김춘추 딸바보라고 했잖아. 복수하려고 백제 멸망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녀가 춘추 여기 나오네. 딸이었다. 왕에게 나아가 아래길 신에 고구려 가서 군사를 청해 원수를 갖겠다. 왕이 허락했다. 그쵸? 선덕여왕. 그래서 고구려 갔는데 연개소문이 뻑 휘날리죠? 그래서 당으로 가죠. 그래서 당 가서 나당동맹합니다. 이 나당동맹은 이제 진덕여왕 때. 그리고 진덕여왕 죽고 이 김춘추가 왕이 되죠? 그래서 백제 멸망시킨다. 660년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선덕여왕 암기팁. 황분청, 황룡사, 분황사, 첨성대. 그리고 난도 발생하죠, 여러분. 비단 염종의 난도 있습니다. 황분첩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단양적성비 이거 진흥왕. 어? 바로 나왔네. 황분첩. 황룡사 구춘무토 여기 있잖아. 있죠? 황분첩으로. 그리고 고구려 부운동 지원했다. 이거 문무왕. 안승을 보덕구 국왕으로 만들잖아요. 그쵸. 2차전 순교 버풍왕. 다음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네요. 그 다음 이제 2번 가죠. 2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볼게요. 대역 9년. 연도 봐. 아,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려워. 대역 9년. 양제가 다시 친히 정벌하였다. 이때 모든 군대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라고 했다. 여러 장수와 길을 나누어 성을 공격하니 적의 군세가 날로 위축되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수양제. 수양제 다시 공격했대요. 근데 연도 봐봐야 돼. 913년이야. 수나라는 고구려 네 번 침입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살수대첩이 612년입니다. 612년. 612년에 살수가 있어요. 살수가 2차거든요. 다시니까 이건 3차겠네. 그렇죠? 살수 다음 3차.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연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양제 나오니까 왠지 여기 어떻게 살수대첩 같아.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당태종이 다시라는 말 꼭 봐야 돼.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려 했으나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고구려가 산에 의지하여 성을 만들어 갑자기 함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소부대를 자주 보내어 그 지방을 피곤하게 하고 쟁기를 놓고 보루에 들어가게 하여 천리가 쓸쓸해지면 인심이 절로 떠나 압록강 이북은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니 이에 따랐다. 오, 여러분 다시 정벌했으나 정벌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정벌하고 난 다음이네. 정벌에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뭐겠어요? 안성 전투 다음이죠. 그럼 안성 전투 다음이에요. 안성 그러면 645년이거든. 여기가 가나에 들어갈 거는 이제 안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수로 보면 안 돼요. 이거 안성입니다. 여기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려 했으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볼게요. 그러면 답 4번 나오죠. 답이. 1번.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이건 살수보다 먼저죠. 이거 2번 많이 찍었어요. 살수. 여러분도 2번 찍으시면 많을 거야. 612년입니다. 광개토대. 이건 말도 안 되지. 광개토대왕. 이거는. 그쵸.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5세기. 그쵸.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살수보다 먼저니까 안 되고. 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612년에 살수니까 이거 안 되고 그 다음 답은 4번 가요. 근데 612년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 풀 수 있냐? 여기 다시 정벌하려고 했으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벌을 한번 했다는 거니까 여기 사이는 안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2번 문제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이제 3번입니다. 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요새 이 사람도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망리지 나오면 연개소문밖에 없어요. 망리지. 그리고 연개소문의 아들은 여러분 3명 있는데 그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남생하고 남건이야. 남생하고 남건. 알겠죠? 연개소문의 아들이 연남생, 연남건. 한 명 더 있는데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 두 명 잘 나오면 남생, 남건 나오면 무조건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시험 문제 또 잘 나온 게 도교도 받아들여요. 도교. 그 다음 망리지. 이거 나오면 무조건 연개소문. 볼게요. 여기 망리지 나오고 남생 나오네. 그죠? 왕을 죽였잖아요. 이거 연개소문이지. 연개소문. 연개소문 누구 죽였냐면 유왕을 죽였잖아요. 연개소문. 그럼 연개소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라에 투항하여 보덕구강에 봉해졌다. 안승. 의열사와 충곡서원에 재앙되었다. 몰라. 모르면 넘어가면 돼. 이거 개백인데 몰라도 됩니다.
모르면 내가 어떻게 했죠? 넘어가면 돼. 비단 염종이 난을 어떻게 진압했다. 선동여왕 때 이거 김유신이잖아요. 그쵸? 이거죠 여러분. 도교를 육성했다. 그쵸? 도사 받아들이고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교를 진흥해요. 연개소문이.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 연개소문 이거 은근히 요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가죠. 4번. 또 이것도 연개소문이에요. 동부대인 대대로가 사망하자 그가 마땅히 그 뒤를 이어야 할 것이지만 사람들이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다 하여 미워했기 때문에 뒤를 잇지 못했대요. 그가 머리를 좋아해서 사죄하고 직위를 임시로 맡기로 청하였다. 만약 옳지 않은 행위를 하면 폐하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마침내 그 직에 오를 것을 허락하였다. 여기 봐봐요. 대대로가 사망했으니까 이거는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 연개소문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서 이어받았는데 성격이 안 좋다. 여기 있잖아.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다. 왜? 연개소문 중국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요. 연개소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연개소문을 부정적으로 씁니다. 항상 중국 기록에서는. 그래서 대대로 나오니까 아 고구려. 잔인하고 포악하다. 아 중국 쪽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이거는 연개소문.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돼. 그럼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볼게요. 연개소문 옳지 않은 거. 천리장성 주관했습니다. 맞아요. 천리장성 만들었고 영유왕 때 천리장성 죽이죠. 천리장성 만든 다음 이제 그때 포섭하면서 영유왕을 살해합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도교 장려했다. 아까 있었잖아 문제. 도교 장려했잖아. 남진을 추진하여 한강유역을 차진했다. 이거 여러분 장수왕이지. 이건 장수왕이고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당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전쟁하잖아요. 다음 몇 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돼. 연개소문 때는 고구려가 안 망해요. 안성 전투에서도 이기고 안 망인데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독재자일 때는 유지가 되지만 그 독재자가 죽으면 그 카리스마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게 돼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독재는 하면 안 돼요. 독재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독재하면 카리스마로 안 돼. 나라는 시스템으로 정비돼야 돼. 나는 시스템으로. 답은 그래서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가죠. 5번.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여러분. 멸망인데 명망으로 됐어요, 여기. 여기. 이거 바꿔주세요, 멸망으로. 여러분. 아, 오타. 한다고 했는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멸망으로 바꿔주세요. 학생이 알려줬어요. 노랭이 지나 멍멍망이 뭐니 멍망이 그래서 뭐시 이거 봤더니 멸망인데 오타 오타 이거 또 글 쓰지 마 알겠지 내가 또 올려줄게 정보표 올려줄 테니까 멍망이 아니고 멸망 바꿔주세요 알겠죠 아우 너무 그 뭐냐 그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민감하신 분들이 여러분 오타는 조금 다 있어요 근데 정답 오타는 없을 거야 내가 한 두세 번 여러 번 풀었거든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내가 워드 친 거라 내가 이거 한 거라 잘 안 보여요. 진짜. 진짜 잘 안 보여. 내가 한 거 잘 안 보여. 선생님, 사람 쓰세요. 그지야. 일타가 아니잖아. 그쵸? 일타면 내가 쓰지. 내가 게리직 일타 돼가지고 내가 쓸게요. 게리직 일타. 게리직 일타. 오케이? 그 다음. 아, 게리직 일타야 하는데. 아직도 지읒 선생님 거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내 거 들어 충분해 왜 돈을 두 번 써 난 이해가 안 가네 돈 두 번 쓰지 돈 어립했으면 그냥 이거 다 끝나는 참 내 거 딴 데서 들으려면 여러분 돈 더 줘야 돼요 이거 여기 솔직히 여기가 좀 더 깔끔하게 잘 찍고 있는데 하루 내내 와서 찍어 여기 보니 여기서 하루 내내 여기서 하루 살아요 여기서 수 괜찮잖아 아, 별로라고 괜찮 아 괜찮아 깔끔하잖아요 그 스튜디오 강의 이렇게 재밌기 힘들어요, 여러분. 스튜디오. 아직도 인정 안 하시는. 형님, 아직도 인정. 이제 화해합시다, 우리. 알겠죠? 화해. 알겠죠? 인정? How? How? 좋아요. 그럼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하나씩 들어가면 돼. 침유왕 몇 세기입니까? 4세기잖아, 4세기. 낭낭추출 미천왕이잖아. 4세기. 이거 5세기네. 그쵸? 미, 고, 수. 침유왕은 소수림 다음이에요. 오, 가, 맞아요. 맞습니다. 나와볼게요. 영양왕. 영양왕 7세기.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반. 이거, 안성, 어디냐? 나. 살수대첩 612년. 여러분,
때리니까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때리니까 쳐들어온 거잖아. 맞네, 이거. 다 안성은 645년이죠? 이건 645 그때 기억나네요. 백제가 신라 대하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여러분, 백제가 대하성을 어떻게 돼? 공격해가지고 함락시켰다. 함락시켰죠, 여러분. 함락시켰습니다. 이게 642년입니다. 642년. 이게 두 가지 있어요. 대하성 공격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여름이고, 겨울에 그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연개소문 정변을 일으켜. 그래서 642년. 여기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라. 백제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여러분, 매소성이 당군 격파한 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675년이지. 그쵸? 675년이야. 고구려 멸망한 다음입니다. 나당 전쟁한 거니까. 그래서 틀리네.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 제가 암기팁 있잖아요. 그, 세수대야. 세수대야. 가지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은 웅치 안동 돌쏘매기 책과 암기팁이잖아요. 살수대첩 안성전투. 그럼 뭐 들어가야 돼? 대하성 들어가야지. 대하성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다음 안나야 진짜 닭백숙은 여기 안성전투부터 어디 고구려 멸망까지잖아. 여기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나당동맹 백제 멸망, 웅진도독부, 그 다음 계림도독부, 백강정수, 부여용, 취산회맹 들어가야지. 매소성은 뒤에 있잖아. 안동 다음에 있잖아. 안동 다음에 있잖아. 안동도 고구려 멸망 다음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리지. 다음 몇 번? 답은 4번. 제가 암기팁으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이거 제가 수업시간 누누이 있잖아.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은 웅치안동. 그 다음 돌소매기. 세수수 살수대첩 612년 대하성전투 그 다음 연개소문 정변 642년 그 다음 안성 645 그 다음 나당동맹 648 그 다음 웅진도독부 백제멸망 660년 백강전투 그리고 계림도독부 663년 부여이용 664년 그 다음 취리산회맹 665년 안동도부 고구려멸망 그쵸 668년 그 다음 석성전투 소부리주 매소성 675년 기벌포 676년 연도까지 암기하면 더 좋다고 했죠 제가. 그치. 연도 몰라도 돼. 연도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 순서만 알아도 문제는 푼다.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 웅치안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 봐줘야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이제 6번 가죠. 6번 가나식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고르면 볼게요. 을지문덕은 평양에 직접 쳐들어올려 수에 대승 것때 살수 612년 당태종이 안성전투 승리했대. 당태종 쳐들었는데 그쵸? 안성전투 645년 645 그쵸? 사이에 있어야 돼. 사이에 있어야 돼.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살수와 안성 대하성 전투 그쵸 대하성 전투와 그 다음 천리장성 쪽 되겠네. 살수하고 여러분 연계소문이 정변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정변 직전에 뭐 하냐면 천리장성 완성하거든. 그래서 대하성하고 연계소문 정변 천리장성 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쪽에 됐어요. 두 볼게요. 연계소문 맞네. 정변 일으켰네. 그렇죠? 그 다음 요동지망이 천리장성 쌓기 시작했다. 여러분 살수대첩 이후에 수나라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제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 있거든요. 이거 견제하기 위해서 살수대첩 만들죠. 맞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는 말갈 세력과 손잡고 요서 선빵은 살수대첩 전이죠. 틀려요. 온달이 신라를 압박했다. 온달은 여러분 영양왕 천암으로 영양 초반에 죽습니다. 7세기 들어오기 직전에 6세기 말에 죽어요.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답은 1번으로 여러분이 봐줘야 합니다. 1번으로 아시겠죠? 1번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히 이쪽이 좀 더 어렵긴 합니다. 가나 사이 있으니까 어렵긴 한데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어. 하나하나 봐봐.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문제 풀잖아.
살수, 안성, 대하성. 그 대하성 있을 때 연계소문, 정변도 일어났다. 당연히 연계소문, 정변이 일어났다는 건 천리당성이 완성된 다음이다. 어,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문제가 그냥 풀립니다. 근데 법원칙 여길 좋아하네. 아까도 법원칙 문제 아니었어요? 법원칙 문제 아니었나 보네요. 국가지 문제 다르네. 그 다음 이제 7번 보도록 하죠. 7번. 7번에 여러분 밑줄이 그가 없네요. 이거 밑줄 쳐주세요. 여러분. 그 뭐냐 그 교재 기억. 아 그 그에다 밑줄 쳐주세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 그가 뭐였냐면 왕위가 아래 때 삼교는 솔과 밭과 같아서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교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못했대.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췄다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야. 그 다음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봐봐 여러분. 도교지능이네. 도교지능. 그럼 도교지능 누구 있습니까? 아까부터 우리 도교지능 했네. 영계? 소문이에요. 아까 앞에 문제 있었지? 도교하는 거? 연계소문이야. 그럼 연계소문 옳은 것. 당하고 동맹? 아니야. 여러분. 도교지능학에서 데리고 오긴 했지만 동맹 체결하진 않았어요. 싸웠죠. 안성전투. 천리장성. 그렇지. 천리장성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부터 계속 천리장성 연계소문이 만들었다 했잖아요.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수나라 살수 영양왕 영양가 만쯤 영양왕 남진정체 이거 장수왕 그러니까 다음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할만하지? 어, 할만해. 지금 보니까 연계소문 엄청 잘 나오네요. 맞아요. 그거예요. 연계소문 요새 엄청 잘 나옵니다. 도교지능 천리장성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쌤 한마디 있잖아요 여기. 좋은 쌤 한마디. 어, 책 이름부터 보고, 그 다음 그 시대 유치할 수 있죠? 도교 지능 나오니까, 어, 고구려 사람이네 하고 연계소문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계소문이 천리장 숙소했는데, 천리장성 여러분, 축성하고 나서 연계소문이 언제 정변을 일으켰냐? 642년에 정변을 일으켰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꼭 봐줘야 돼. 연계소문 요새 진짜 여러분 잘 나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통합 문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연계소문까지 했으니까 통합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고대 국가 설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상속 계승 확립은 백제보다 고구려. 맞죠? 백제는 여러분 근초왕 때 근데 4세기인데 여긴 4세기. 고구려는 2세기 고국천왕 때. 그러니까 맞네요. 통치체제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 삼국 모두 윤령. 맞죠? 고구려, 미천왕, 백제, 고이왕, 신라, 법흥왕. 맞네요. 고구려가 한사군을 축출할 무렵 낙랑, 미천왕 때 신라는 우상국을 정벌했다. 이거 4세기. 이거 몇 세기입니까? 우상국 6세기. 틀리네. 답은 3번. 미천왕하고 그쵸? 지중왕 시기 달라요. 그러니까 왕을 알아야 한다니까. 누가 뭐라 해도 왕이야 왕. 답은 3번. 그 다음 고구려, 부여, 가야는 연맹제 국가 단계에서 멸망했다. 아 고조선이 고조선. 고구려가 아니고. 맞죠? 고구려는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백제 고유왕은 목직을 병합하여 만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맞습니다. 근데 남해안까지 진출했다고 하면 근초고왕이야. 이 남해안 얘기가 없으니까 고유왕도 맞아요. 만약에 남해안까지 완전히 진출했다 그러면 근초고왕.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한사군 축출, 낙랑 축출, 4세기 미천왕, 우상국 정벌, 6세기 지증왕, 왕이 달라요. 왕, 당연히 왕이 다르겠지.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4세기, 6세기. 무조건 왕, 시기 알아야 돼. 여기는 통합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여러분. 대고, 똥꼬,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 2번 가죠. 2번. 가, 나, 비석을 세운 국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아이, 끝났지. 영나. 5만 명. 아이, 이제 지겹다. 그쵸? 광개토.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 큰일 나. 비석을 세운 국왕이야. 나도 모르게. 장수왕. 이거 함정이네. 아, 나 깜빡할 뻔했네, 여러분. 비석 내용이 아니고 세운 사람, 장수왕. 그 다음, 순수했네. 순수. 황초령비, 마오령비. 누굽니까? 이거 진흥왕. 그럼 옳은 것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가, 장수왕은 한성 공격했다. 맞죠? 3만 명 해가지고? 답은 1번이네. 5만 군대, 아이, 5만 명 나왔는데, 이거. 그쵸. 광개토 대왕. 그니까, 2번은 뭐야, 여러분. 잘못 보면 다 2번 찍어버려, 잘못 보면. 2번 찍은 사람 많을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안 보여요. 시험장에서는. 나도 지금 풀 때
깜빡했는데 여러분 더하지. 그렇죠? 세운 사람 한 명. 아, 나 이런 문제 제일 짜증나. 나 진짜 아예 어려워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장난치는 것들. 아, 정말 이런 문제 맞춰야지 합격해요. 꼼꼼해야 돼, 꼼꼼해야 돼. 이거 광개토 대왕, 이거 세운 사람 장수하니까 안 된다. 금강가야 정복했다. 버풍왕, 버풍. 그다음 김웅돌, 난 진압 신문왕.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 2번 문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 이거 상당히 어떻게 해야 돼? 함정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잘못하면 훅 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가죠, 3번. 다음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죠. 5세기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관계 맺었다. 그렇죠. 남하정책으로 비유왕, 눌지왕, 그렇죠. 동성왕, 소지왕 맞네요. 6세기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여. 불교는 4세기 침유왕 때. 틀려. 5, 6세기 입증하는 비석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맞죠. 5세기 뭐 있습니까? 광개토대왕, 중원고구려비. 그렇죠. 6세기 진흥왕 비석, 단북창왕마. 맞네요. 태조왕이 5세기야. 2세기지. 뇌물왕은 4세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리얼 찍은 사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빠한테 전화해야 돼, 이거. 리얼, 이거 4번 찍은 사람이 찍어. 아빠한테 전화해야 돼, 이거. 4번 찍은 사람. 아닌가? 옳지 않은 걸로 찍어서 4번 찍었나? 아무튼 이거 전화하세요. 이거는 아빠한테 전화해야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미안하다고. 그쵸. 답은 몇 번? 답은 2번. 2번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가도록 하죠. 4번. 4번. 가라. 그렇지. 가나다라. 백제 역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관등제 정복, 그 공복제 고이왕. 고이왕. 몇 세기? 3세기. 여기 들어가네. 맞네. 남쪽에 마한의 자녀 세력을 정벌했대. 요소까지 진출했대. 근초고왕. 몇 세기? 4세기. 4세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야죠. 이거 5세기잖아. 문주왕 아닙니까? 웅진선도 문주왕이잖아. 이거 4세기 여기로 들어가야지. 나가 아니고. 틀렸네. 답 2번 나오네. 신라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일부 지역 수복했으나 열마 후 누구에게? 신라에게 뺏겼다. 6세기 성왕. 6세기 성왕. 그쵸. 사비천도. 사비천도 한 다음 죽죠. 답은 다네요. 맞아요. 그 다음 라는 복신도침 주류성에서 이거 어떻게 백제 부운동 660년에 멸망하죠. 660년에 여기 동이 빠졌다. 잠깐만, 책에도 빠졌나? 아, 책은 있네요. 책은 있습니다. 666년이면 큰일 나죠. 660년. 660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신도침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사비성이 어떻게 군대를 공격했다. 봐봐. 660년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이죠, 이게. 복도에서 주류 먹는다. 그러니까 660년 이후니까, 라 맞네. 맞아. 틀린 거는 그래서 2번만 틀려요. 2번. 2번. 만의 자녀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요서지방까지, 다시. 요서지방까지 간 사람은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4세기다. 4세기. 요거는 몇 세기? 5세기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나 힘들어져. 400이니까 5세기 아니에요? 470. 이러지 마. 나 힘들어. 이러지 마. 1에서 99가 1세기. 100에서 199가 2세기. 알겠죠? 475년이면 5세기. 538년 6세기. 그쵸? 660년이면 7세기. 이해해야 돼, 지금. 이거 실제로 있습니다. 나한테 카톡 보낸 사람 있어요. 왜 이게 5세기냐고 나한테. 4세기가 아니고. 아, 이러지 마. 이거 내 책임 아니야, 이거. 초등학교 책임이야, 이거. 초등학교 책임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아니죠? 설마 아니죠? 여러분, 이제 이건 아니.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어.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5번 가도록 하죠. 5번. 가와 나 사이에 있는 걸로 옳은 것. 진짜 이런 문제 더럽게 많이 나오긴 한다. 그쵸? 고구려, 낙량축주, 미천왕. 왕 적어요, 왕. 미천왕. 4세기. 불교수용. 백제입니다. 백제. 침유왕. 소수유왕도 나오겠다, 소수유.
어, 소수님 나오겠다. 아, 미천왕이가 고구 원왕도 되겠네. 미고수니까. 그 다음, 신라 상대 등 설치 법흥왕. 6세기 법흥왕. 6세기 법흥왕. 그쵸. 5세기 광장 나와야겠네, 광장. 볼게요, 그러면. 백제 율령반포 3세기 사람이잖아, 3세기. 틀리네. 백제 평양의 공격. 이거 4세기 근초구왕. 어? 근초구왕 된다. 침유왕 정해 미고스 근침내잖아요. 그쵸? 어, 근초구왕 되네. 침유왕 앞에니까. 답은 2번이네. 태학 설립했다. 태학 설립했다. 소수림왕. 소수림왕 여기 들어가야지. 왜 나이 들어가? 틀리네. 신라 북한산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는 누굽니까? 진흥왕. 6세기 진흥왕. 여기 들어가야지. 상대는 다음이지. 하나하나씩 하면 여러분 답 나와요. 그럼 답 몇 번밖에 안 돼? 답 2번. 봐봐, 이런 문제 무조건 어떻게 돼? 왕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왕이야. 무조건 왕입니다. 왕 모르면 답이 없어요. 왕을 명확하게 시기별로 몇 세기 어떤 왕인지 섞어서 내버리니까 통합 문제로.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순서 문제. 아, 정말. 이거야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문제도 많아요, 여러분. 순서 문제 몇 문제인 줄 아세요? 14문제입니다. 14문제. 원래 더 있는데 내가 좀 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뺐는데 이 정도야, 여러분. 뺐는데, 아, 다음에 더 빼나야 하나? 문제가 너무 많네. 그쵸? 지금 수업하면서 후회를 막 하고 있어. 문제 만들 때 왜 이렇게 더 만들려고 했는지 몰라. 아무튼, 보도록 하죠, 그러면. 주요 사건 정리한 겁니다. 세기, 세기, 왕. 영락, 영락 누굽니까, 여러분? 광개토, 5세기 광개토. 진대법 2세기 고국천왕. 정확하게 연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세기별로 하면 돼요. 낭랑군 4세기 미천왕. 온달 전사 6세기 후반인데 그냥 7세기로 할게요. 영양왕 초반이거든요. 영양 초반입니다. 그럼 끝났네,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돼? 다가 들어가야지. 나, 가, 라. 나, 아, 다. 나, 가, 라. 몇 번? 답은 4번 나오네. 그쵸? 이렇게. 이렇게 왕 집어넣고 하시면 문제 그냥 풉니다. 무조건 뭐야? 왕, 왕, 왕. 이런 순서 문제는 무조건 왕으로 변환해서 풀어야 한다. 어설프게, 이거 몇 년이지? 이런 망해요. 순서 문제는 어설프게 이거 몇 년인지 이러면 망해요, 여러분. 무조건 왕으로 변환시켜줘야 돼. 무조건. 무조건. 왕으로 변환시켜줘야 돼. 보자고요. 그 다음 또, 가, 나, 다. 순서대로. 낭랑군 축출. 아까 계속 나오네. 4세기 미천왕. 미천왕. 재정권 확보잖아요. 요동 진출. 도모했고. 동옥저. 여러분, 옥저. 옥고영. 그쵸, 옥고영. 누구? 2세기 태조왕. 오브르 행정단이. 옥고영. 진부행. 진부행. 누구? 고국? 니크? 고국 천왕. 그럼 나, 다, 가. 나, 다, 가. 몇 번? 3번. 와우. 와우. 감 와야 하는데.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여러분? 무조건 왕으로 변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안 그러면 문제 안 풀려요. 무조건 왕으로. 이제 백제. 또 순서 문제. 또 왕으로. 불교 정례했다. 4세기 침유왕. 나제 동맹했다. 5세기 비유왕. 웅진천도 5세기 문주왕. 그 다음 칠지도 4세기 근초고왕. 그쵸. 근침 내니까 근침 들어가야겠죠. 리을 기억이지. 그 다음 광장 비계문동이죠. 비계문. 그쵸. 그 다음 그러면 답은 리을 기억 디귿 니은. 답은 3번 되네. 무조건 뭘로 바꿔줘라? 왕으로. 몇 세기 어느 왕인지. 그래서 내가 누누이 왕 암기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대고 똥꼬 미고스 금침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왕으로 바꿔줘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가죠. 4번. 이건 좀 오바했다. 너무 많다. 풀 수는 있는데 진짜 이런 거 짜증나. 경찰이죠. 일단 경찰. 이러니까 한국사 없어지지, 이 새끼들. 아유, 정말. 진짜. 아유, 새끼들. 아유, 정말.
이러니 아유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아무 수 없어지고 범인을 잘 잡아야지 말이야 이거 진짜 아유 응? 새끼들 말이야 정신 차려 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아닙니다 경찰 지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남의 밥벌이를 없애버렸어요 나 진짜 욕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인간이라 참겠습니다 우리 게리직은 아름답죠 아직 남아있죠 없어지면 제가 또 항의하겠습니다 아 항의하면 안 되는데 나 울고 있을 것 같은데 게리직 없어지면 나 울 텐데요 울면 안 되는데 다음 삼국시대 역사적 사실로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아 새끼들 진짜 이런 문제 보면 여러분 풀 수 있는데 짜증나죠? 그래 풀어야죠 뭐 어떡하겠어 풀어봅시다 보세요 신라가 윤령 발표했대요 6세기 법흥왕이죠 이거 다 왕 적어야 돼요 여러분 고구려가 부여를 점령 복속했다 우리 이거 했었잖아 5세기 문자왕 5세기 말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후반 문자왕 그 다음 고구려 고국원왕이 평양선에 전사했다. 4세기 고국원왕. 백제가 동진에 승려 마라난타. 4세기 그쵸? 침류왕. 이사부 6세기 지증왕. 아 이 새끼들 또 추잡스럽게 6세기 4세기 왕들 겹쳐놨네. 그 다음 비읍. 눌지왕과 백제 비유왕이 낮의 동맹. 비눌 그쵸? 비눌. 이거 5세기 이제 장수왕 때 그럼 4세기부터 가야겠네요 4세기 침류가 먼저예요? 고구원왕이 먼저예요? 그럼 고구원왕이 근초고왕 세트잖아요 디귿이 먼저네 그 다음에 리을이 그 다음이죠 그쵸 그 다음이 5세기니까 비읍이 다음이에요 그다음 6세기 가자고 6세기 아니구나 비읍 있고 5세기 또 있네 문자왕 이 문자왕이 어떻게 장수왕 죽은 다음이죠? 니은. 그 다음 이제 6세기. 6세기 법흥왕이 먼저예요? 진흥왕이 먼저예요? 지증왕이 먼저예요? 지법진이잖아, 지법진. 그래서 미음, 그리고 기역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디귿, 리을, 비읍, 니은, 미음, 기역. 아, 더럽게 길 때 많다. 보통 4개 정도 내는데, 몇 개야? 6개나. 아, 이 새끼들 문제를. 그렇죠? 오버하고 있어. 4개만 내야지. 뭘. 6개. 답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답은 몇 번? 2번. 근데 6개는 오버다. 하지만 게리직은 봐야 한다. 게리직은 충분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게리직은 좀 봐줘라.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여기 중요한 거. 많고 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 푼다는 거. 왕.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래 불러야 돼요. 대고, 통고, 미고스, 금침. 그것만 알면 이거 문제 금방 풀잖아요. 하오? 하오. 아, 이렇게 했는데도 감동 안 받고, 아, 노래 이상해. 그런 사람 있으면 말도 안 돼. 이거 그냥 만든 겁니까? 정말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루타 아닙니다. 수많은 애들 해본 다음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공무원 강사만 지금 몇 년째입니까? 10년이 넘어가는데. 그쵸? 강사 총 합치면 어떻게, 도구리 16년? 17년? 한국사만. 하오? 하오. 하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5번 가죠. 5번. 만약에 내 강의 그 암기TV 효율이 없었다면 여러분, 노량진에서 제가 수업할 수가 없어요. 도태됐겠지. 노량진 한국사 강사하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근데 10등 안에 들걸? 노량진 강사 그 뭐냐, 매출로 하면? 10등 안에 들걸요? 그, 서점 그 보면 여러분, 공땅기 있죠? 그쪽 하고 해커 그 하고 그쪽 빼고 내가 제일 높아 책 매출이 근데 거기 공땡 거기가 너무 다 독점해서 그러지 내가 솔직히 내가 거기 가도 내가 여러분 3-4등 하나 합니다 무조건 내가 어디 가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김종우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했어 오케이 그 다음 5번 또 시기순 아, 할 수 있어 왕 보자고 흥안령 일대 5세기 장수왕 그쵸? 지두족 분할 점령하고 흥안령 일대 장악하잖아요 비평제한 사지중 지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 사비천도 6세기 성왕 그쵸? 6세기 성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우령비 건립 6세기 누구? 진흥왕 여러분 진흥왕 성왕 나오면 무조건 성왕이 먼저예요
전기가야 약화됐대 여러분. 누가 공격해서 광개토대가 광개토대한 공격해서 지금 광개토. 그러면 리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기역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성왕이 먼저 들어가니까 니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마을형님 걸리니까 디귿 들어가겠네. 그쵸?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다음 몇 번? 4번. 그쵸? 이렇게 푸시면 돼. 다 왕! 왕으로 바꿔줘라. 오케이. 그 다음 또 6번 갈게요. 6번. 아 지겹습니다. 문제 더럽게 많아요. 6번도 볼게요. 고령의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 확장시키. 고령의 대가야. 대가야 6세기 진흥왕. 황룡사 구축목탑. 여러분 이거 6세기 선덕여왕. 아니지 6세기가 아니지 선덕여왕이. 지법진. 그쵸. 7세기지. 영보무의 진선진. 진선진. 그쵸. 진선. 선덕여왕 7세기. 선덕. 그 다음 병부 설치했대. 6세기 법흥왕. 실직주. 이거 문제 아까 봤었죠. 우리 실직주 이거. 이거 6세기 지증왕. 실직주 지증왕. 왕으로 바꿔줘야 돼. 6세기가 3명이나 되네 여러분. 지, 법, 진이잖아요. 지, 법, 진. 그 다음 7세기 선덕여왕이 맨 마지막 가야겠네. 그러면 디귿, 아 리을, 디귿, 기역, 니은이래. 답은 몇 번? 답은 3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무조건 왕으로 바꿔줘서 문제 풀어라. 문제 조금 게리직 문제 이번에 어렵긴 했는데 이거 이 정도 충분히 풀어야지 여러분. 대가야, 황룡 구축목탑, 병부, 실직주. 아시촌 소경을 여러분 기출 나왔는데 실직주를 안 봤으려고? 그쵸, 지중왕이 이렇게 잘. 그리고 게리직은 지중왕 엄청 잘 내요 여러분. 지중왕 잘 봐야 돼. 지중왕 잘 봐야 돼.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그 다음 7번 가도록 하죠. 7번. 7번. 삼국의 항쟁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백제가 신라의 대하성을 비롯한 40개성. 백제가 40개성. 대하성. 어? 이거 7세기 누굽니까? 의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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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가 평양성 공격할 고구 원왕이 전사했다. 4세기 근초고왕. 그 다음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염이 완전히 해체됐다. 6세기 진흥왕. 그 다음 고구려 평양도 아이고 5세기 장수왕. 왕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답 나왔네. 4세기 니은, 5세기 리을, 6세기 디귿, 7세기 기역. 어 그러면 답은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답 2번 나오지.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그쵸? 왕을 알면. 왕을 모르면. 힘들다. 그렇죠. 왕을 모르면 힘들고 왕을 알면 쉽고. 그래서 왕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몇 세기 어느 왕인지 명확하게. 대충 암기하면 망합니다. 이 게리직 문제 봐봐요. 이거 좀 더 어렵게 나오잖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그다음 8번 가죠. 8번.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삼국시대 대외관계 순서대로. 10월 백제가 정병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 평양성. 이거 근초고. 4세기 근초고. 백제 3만 명이야. 고구려 3만 명이면 누구? 여기 고구려 3만 명 나오네. 이건 장수지. 그쵸? 5만 명 나오면 광개토고. 아직도 이걸 잘 모르겠다면 아까 수업을 왜 들었습니까? 문제 엄청 많이 풀었는데. 그치? 5만 명 나왔다. 이거 뭐 5세기 광개토. 그 다음 이건 5세기가 왜 6세기로 보여? 5세기 5가 계속 문제 풀기 싫은가 보네. 5세기 광개토, 5세기 장수. 그 다음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되 이참 비지의 딸을 보냈다. 여러분 신라 왕하고 결혼 동맹하네. 동성왕. 이건 장수왕 죽고 나섭니다. 5세기 동성왕하고 장수왕. 아니 동성왕하고 이 소지왕. 이건 장수왕 사후예요. 제 거 필로에 있습니다. 장수왕 사후라고. 그럼 5세기가 있네.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기역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광개토 대왕이 나오고 그 다음 장수왕. 장수왕 죽고 나서 순서대로네.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저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리을이 어려운데 여러분 장수왕 죽고 나서 결혼 동맹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냥 낮의 동맹은 장수왕 초반이고 그 다음 이 결혼 동맹은 장수왕 사후고.
그래서 4번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가도록 하죠. 9번. 또 순서야. 또 순서. 아, 봅시다. 고구려 침공을 받은 백제는 웅진으로 도읍으로 옮겼다. 여러분 이거 5세기 문주왕. 수의 위협을 받던 고구려는 연합했다. 6세기 영양왕. 선빵 때리잖아요. 아 6세기래. 7세기로 봐야지. 7세기. 그 다음 한강역을 차지하고 대가를 병합한 이거 누굽니까? 대가를 병합한 이거 진짜 많이 나오네. 진흥왕. 6세기 진흥왕. 그럼 5세기, 6세기, 7세기, 기역, 디귿, 니은. 다음 몇 번? 2번. 그쵸? 그냥 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푸시면 돼. 그 다음 이제 10번 가죠. 10번. 서울시 문제. 또 순서대로. 또 순서대로입니다. 보도록 하죠. 성왕이 관상성에서 전사했대요. 여러분. 이거 몇 세기입니까? 6세기. 그쵸? 6세기. 의자왕 7세기. 그 다음 광개토대왕 5세기. 그 다음 수도를 응지로 옮겼다 5세기. 이거 장수왕 때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겠네요. 그럼 먼저인 다, 그 다음 라, 그 다음 가, 나, 다라, 가, 나, 다라, 가, 나,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돼요. 아 별거 없어. 아 지겹다. 그쵸? 조금만 더 풀고 마무리하죠 뭐. 여러분 지겨울 때까지 풀어야 돼요. 계속 풀어야 돼. 딴 거 없어. 계속 풀어야 돼.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합니다. 보도록 하죠. 다음은 시기순 바르게 나열한 거. 고구려 살수 7세기. 그 다음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6세기 성왕. 율령반포 했다. 율령반포 여러분. 율령반포 누구? 법흥왕. 그렇죠? 법흥왕. 그리고 가야 고령 지역에 어떻게 돼? 신라 공격으로 멸망했다. 6세기 진흥왕. 진흥왕입니다. 아 이 새끼들 또 6세기 갖고 장난쳐놨네요. 그렇죠? 6세기 갖고 장난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법흥 나와야죠. 내가 항상 법흥, 성왕, 그 다음 진흥왕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리고 기역.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디귿, 니은, 니을, 기역.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거의 풉니다. 그러니까 6세기 나올 때 내가 아까 눈에 우리 문제 풀었잖아. 법흥, 성왕, 진흥왕 순서대로야. 거의. 거의 그래요. 법흥, 성왕, 진흥왕 순서대로 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그다음 12번 가도록 하죠. 12번. 네, 12번 보죠.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 순서대로 보아 다에 들어갈 것. 왕 저거예요, 여러분. 평양천도했대요. 장수왕일 거고. 그 다음, 신라가 처음 연호 사용했다. 이거 법흥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호는요, 거의 막판에 사용합니다. 법흥왕이 거의 죽기 직전에 해요. 이 연호 사용이 몇 년이냐면 여러분, 536년이야. 연도 암기할 필요 없어. 그쵸? 그 다음 불교 전래했다. 일본에 처음으로. 이거 성왕입니다. 성왕. 성왕입니다. 불교 전래한 것도 영도 암기할 필요 없는데 이것도 거의 막판이에요. 554년에 죽잖아. 이거 552년이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겠어 당연히. 사비천도 들어가겠지. 문제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 풀면서 기억하세요. 성왕의 사비천도는 거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이고 그 다음 노리사 측에 파견한 거 거의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사비촌도 은근히 잘 나와요, 여러분. 사비촌도. 잘 보셔야 돼. 여기 보시면 이 사비촌도 요 연도 있을 거예요. 538년. 그쵸. 538년. 사비촌도가 연도까지 암기하시면 좋아요. 538년. 38광땡이네. 538광땡. 538광땡으로 암기하시면 되겠네. 근데 암기 안 해도 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다음 몇 번? 그래서 1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살수대첩 7세기. 612년. 그쵸. 신라가 불교 공인했다. 이건 앞쪽이에요. 법흥왕 앞쪽.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 비유왕과 신라, 늘지왕이 나제동맹 체결했다. 여러분, 나제동맹 이거 5세기잖아. 지금 이건 몇 세기인데? 6세기인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음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12번 문제 좀 어려운데, 문제 좋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게리지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12번은 여러분이 조금 더 봐주기 바랍니다. 특히 사비천도 이거 은근히 잘 나오니까. 특히 6세기 여기 순서 있죠?
성왕, 아니 버풍왕, 성왕, 그 다음 진흥왕 요쪽. 요쪽 진짜 잘 나오니까 그쪽 조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난이도 높게 나와요. 6세기 요 파트가. 좋습니다. 그 다음 13번 가도록 하죠. 서울시 문제. 바르게 나열한 거. 육자평, 16관 등 백관 공복 제정했다. 3세기 고이왕. 그 다음 평양성 공격했다. 고구려 평양성. 4세기 근초고왕. 그 다음 22담로 설치했다. 여러분 22담로 6세기 무령왕. 불교를 받아들였다. 4세기 침류왕. 그러면 기역, 그쵸? 니은, 리을, 디귿 깔겠네.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답 나오네요. 답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좋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 아, 이제 지겹죠? 지겹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성왕, 성왕. 군사를 보내. 고구려 공격했다. 6세기 성왕. 온조, 온조 여러분 이거 BC, BC, BC 아니면 그 1세기 이때입니다. 그 다음 태조왕이 동옥주 성보했대. 이거 2세기. 버풍왕 공복제정했대. 이거 6세기네, 6세기.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어디가 나와야 돼 여러분? 나가 먼저 나와야지. 나, 다. 그 다음 버풍왕 성왕 나오면 보통 버풍왕이 먼저라고 했죠? 그러면 나, 다. 나, 가. 답 몇 번? 답은 2번 나오네요. 그쵸? 지금 이거 엄청 잘 나오죠? 성왕, 버풍왕, 그 다음 진흥왕 나오면 버풍왕, 성왕, 진흥왕 순서대로는 거. 그거 엄청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집중해서 봐줘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하오? 하오. 어렵지 않아요. 왕만 제대로 보고 특히 여러분 6세기, 그쵸? 버풍왕 쪽, 성왕 쪽, 진흥왕 쪽.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아, 답은 됐죠?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입이 달라붙었네. 답은 몇 번이다? 하도 문제 푸니까 나 지금 몇 문제를 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아, 눈 감으면 진짜 숫자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숫자밖에 안 보여. 특히 이거 순서 문제 하니까 그냥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여러분 나 시험 안 보고 여러분 보잖아요. 이거 무조건 여러분 두세 번씩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순서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순서 문제 틀리면 답 없어요. 합격하려면 무조건 순서 문제 맞춰야 돼. 특히 왕, 왕, 왕. 6세기 왕 잘 봐라. 하오? 하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아, 드디어 이제 순서 끝났어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대 정치 2, 가야하고 통치체제. 아, 여기도 뭐 금방 합니다. 그리고 신라 통일 과정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가야 파트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